여러분 신상품을 리뷰하는 메뉴 바로 시작할 건데요. 특히 오늘은요 에뛰드랑 러브이즈트루가 콜라보한 제품들을 메인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니님을 따라한 효진님을 따라한 저의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따라하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립은 롬앤 멜팅밤입니다. 진짜 매일매일 쓰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는 이렇게 가볍게 사용을 해줬고요. 선크림은 프리메라에서 새롭게 나온 거 한번 써볼게요. 유기자차 선크림인 것 같습니다. 촉촉하네요. 오, 선크림을 발라줬는데 광이 엄청납니다. 파운데이션은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사용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색상은 21호이고요. 색이 너무 예뻐요. 이번에 웨이크메이크 이 브러쉬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딱 집힌 촘촘한 얇은 브러쉬네요. 아, 이런 브러쉬는 또 시중에 잘 없지. 이마부터 발라볼게요. 퍼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더툴랩 퍼프 사용하겠습니다. 더툴랩 퍼프가 좋은 게 이 손가락 길이만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통 두드렸을 때 되게 더 밀착력 좋게 피부를 터치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실제로 밀착도 잘 되고. 지난 메뉴 때 에스쁘아 아이브로우 좋아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하나 더 사봤어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요. 효진님은 쉐딩을 먼저 합니다. 제가 이쪽 피부는 안 했는데 오늘은 효진님을 따라하니까 그대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아이메이크업 다 하고 볼 피부 하잖아요.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와, 파운데이션이 촉촉하네요. 색이 너무 예쁘다, 그죠? 이 브러쉬를 쓸 때는 브러쉬 단독으로는 바르지 못할 것 같아요. 결 자국이 좀 생겨가지고 꼭 퍼프랑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브러쉬 자체가 되게 얇고 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의 제형을 얇게 이렇게 잘 펼쳐주는 특징은 있네요. 이렇게 결 자국이 좀 잘 생깁니다. 그래서 퍼프랑 꼭 같이 써줘야 하는 브러쉬네요. 깨끗하네요. 지금 제가 콧 모공은 커버하지 않았거든요. 코는 따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커버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코 모공 커버 진짜 잘해줘요. 코 모공 커버할 때는 여기 얼마 남지 않은 파운데이션을 묻힌 다음에 덜어내주세요. 그리고 살살살 사용을 해주시면 코 모공 커버가 그렇게 잘 돼요. 이 더툴랩 브러쉬 진짜 나 진짜 이거 처음부터 바른 순간부터 보여드릴 거였다. 저 손에 힘 진짜 안 주고 있거든요. 저 여기 가운데 코 모공 보이시죠? 어때요? 진짜 깨끗하죠? 여기는 커버 안 했는데 여기도 해볼게요. 어때요? 코 모공 깨끗하죠? 코 모공은 브러쉬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가지고 깔끔하게 커버가 되냐 안 되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커버력 나쁘지 않습니다.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손끝에 딸려오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광 표현도 잘 됩니다. 지금 제가 기존 베이스로 발라둔 선크림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자체도 촉촉하게 잘 발리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색이 너무 예쁘네요. 효진님이 요즘 콧대를 할 때 여기를 많이 잡아준대요. 저도 많이 잡아볼게요. 효진님이 애교살을 밝힌다고 했는데 저는 같은 제품이 없으니까 투쿨포스쿨 제품으로 애교살을 좀 컨실러 칠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컨실러로 좀 밝혀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애교살에 음영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음영을 줄게요. 저는 원래 다크서클이 있어서 음영을 잘 안 주는데 다른 사람 메이크업 보고 따라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쉐딩을 해보겠습니다. 얼굴 외곽. 와,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은 발색이 정말 잘 되네요. 저는 1호를 쓰면 좀 많이 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2호랑 섞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쉐딩을 하니까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인조 속눈썹을 붙여줄 거니까 오늘도 뷰러는 대충 할게요. 에뛰드와 러브이즈트루가 콜라보해서 만든 섀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섀도우 베이스를 손으로 바르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형이 되게 곱긴 하네요. 제가 눈두덩이에는 따로 파우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통통통 바르는데 제형이 잘 펼쳐집니다. 반대쪽도 베이스 컬러만 했는데도 색이 딱 티가 난다, 그죠? 그리고 이 색을 사용해서 보랏빛을 더해줄게요. 맙소사 진짜 보라색이다! 와! 여러분, 저 메이크업 괜찮겠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해내고야 말 테다. 와, 색깔은 정말 예쁜데? 어떻게 이렇게 뱉어낼 수가 있을까? 우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색 섞어가지고 음영을 줄게요. 거울이 너무 작아. 이렇게 음영을 줬고요. 요거 색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보랏빛을 얹어줄게요. 와, 색 진짜 예쁜데요? 펄 자체는 너무 곱고 너무 예쁩니다. 눈두덩이에서 부디 뱉어내질 않게. 진짜 예쁘다. 나랑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그걸 보면 안 되지. 이것도 쓰시네요. 이거는 눈두덩이 가운데에만 콩 찍는다고 합니다. 와, 진짜 고발색이 되는구나 이거. 펄 파티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섞어서 눈 앞쪽과 끝쪽으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삼각존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아이라이너는 블랙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과 아이라인까지 붙여주고 왔고요. 화려한 걸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눈두덩이 가운데 발라볼게요. 와, 진짜 완전 오늘 메이크업은 데일리 메이크업 아니고요. 파티 갈 일은 없지만 파티 메이크업. 진짜 화려하고 엄청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메이크업이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 텐데요. 짠! 이것도 러브이즈 트루랑 콜라보해서 나온 블러셔인데 이 케이스가 진짜 힙하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 블러셔인데요. 아, 제 피부가 좀 노란빛이 잘 띄어가지고 이 보라색을 썼을 때 괜찮을란가? 이 다크서클을 살짝 좀 커버해볼까요? 제가 다크서클 커버를 원래 평소에 잘 안 하는데 그냥 파운데이션 여기 좀 묻은 걸로 다크서클 라인 쪽에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오! 다크서클 커버 잘 되는데요?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옆광대에서부터 앞쪽으로 발라볼게요. 네, 지금 블러셔까지 해줬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퍼스널 컬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립을 좀 빨리 지우고 립이라도 어떻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약간 변태인가? 지금 좀 안 어울리는데 이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릴수록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안 어울려도 되나 싶은데? 너무나 만족스럽다. 러브이즈 트루 컬렉션의 한정판 컬러인 라일락 핑크 발라볼게요. 색이 너무 예쁘네요. 효진님이 브러쉬로 바르기 때문에 저도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오, 예쁘다. 오, 이제 입술색을 맞추니까 그래도 좀 이게 조화롭죠? 이렇게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거 5호를 같이 레이어링을 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같이 발라볼게요. 이렇게 조합 너무 예쁜데요? 자, 그러면 머리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저도 재밌었고 보시는 여러분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또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해.